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드라마 슈룹에서 많은 악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과연 가장 나쁜 사람인지 순위를 한번 매겨보았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본 영상이니 진지함은 빼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슈룹 최고의 악당 탑10 바로 시작합니다. 슈룹 최고의 악당 10위 성남대군입니다. 1화에서 성남대군은 수업에 지각하고 심지어 복장 불량까지 완벽한 문제아였죠. 4화에서는 청아의 비녀값을 갚지 않고 소위 먹고 튀었습니다. 툭하면 검을 빼들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모습도 보였죠. 결정적으로 어머니 이마령은 생각도 않고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모험을 하는 불효를 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9위 토지 선생입니다. 청아의 비녀값을 먹고 튄 사기꾼 성남대군에게 약값을 바가지 씌웠죠. 사기꾼에게 사기를 친 진정한 사기꾼이죠. 얼굴에 난 흉터는 자해 공갈로 의심됩니다. 토지 선생은 역병이 도는 장소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서촌에 역병을 퍼뜨린 것이 토지 선생은 아닐까요? 다음으로 슈룹 최고 약당 8위 청아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작품에서 진짜로 매파들이 믿고 거른다고 나왔습니다. 청아는 부모님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남자 만나러 간다고 섬으로 무단 가출을 했죠. 좋아하는 성남대군의 몽타주도 그려서 섬까지 쫓아갔습니다. 2022년에 그런 짓을 했다면 스토커로 경찰서에 가야 하는 무서운 범죄이죠. 또한 성남대군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뻔히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위장했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싼 은장도를 남자 얼굴만 보고 홀랑 맡겨버렸습니다. 5화에서 이마령이 패비 윤왕후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서 청아는 이마령을 보고 불륜으로 오해했습니다. 또한 12화 삼간택 최종 선발전에서 착한 도승지의 딸은 아버지의 이름을 차마 깔고 앉을 수 없다고 했지만 청아는 이름은 이름일 뿐이라며 윤수강 세 글자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이마령이 청아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도승지의 딸을 놔두고 왜 청아를 선택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길거리에서 남의 금비녀까지 깔아뭉개버리는 화폐 해소는 청아에게는 흔한 일이죠.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8위 무한대군입니다. 무한대군은 동생들을 데리고 담을 넘었죠. 그런데 동생들은 미끼일 뿐 사실은 초월이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월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폼을 잡더니 첩으로 둘 생각을 했던 천하의 못된 인간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 이마령도 열이 받았을까요?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7위 왕 2호입니다. 어머니와 영의정의 말을 일절 듣지 않는 독불장군 독재자입니다. 아내 이마령에게 역시 내 생각을 알아주는 건 중전뿐이요 허허허 라며 이마령만 사랑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인은 거의 10명이 넘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입니다. 어머니에게 무난 인사하러 갔다가 덜컥 궁녀를 중전을 보러 간다는 명목으로 시중인 태소용을 심지어 길거리에서 후궁 박씨를 덜컥 부인으로 맞이했죠. 이마령은 거의 보살입니다.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6위 고기인입니다. 조선 프로듀스 101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돌 지망생 개성대군을 여장이라고 모함했으며 하나뿐인 아들 신소군이 굶어 죽기 직전에 중전이 거두어 밥을 먹였는데 한 나라의 국모가 차려준 밥상을 일개 후궁이 뒤엎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거의 100만 먹방 유튜버 수준으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말이죠. 밥 먹을 때는 강아지도 터치하지 않는 법인데 사랑하는 아들의 밥그릇을 뺏은 그것도 주인공 이마령의 밥그릇에 손을 댄 범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5위 보검군입니다. 원래 진짜 악당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며 위선을 보이는 인간들입니다. 부인 10명의 2호처럼 말이죠. 2차 배동 선발전에서 2호는 보검군 의성군 성남대군에게 역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남대군은 서촌에 대한 구제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죠. 의성군은 역병에 걸린 동네를 모두 불태워야 한다는 사이코의 핏줄다운 답을 냈습니다. 보검군은 이도저도 아닌 박쥐마냥 성남대군과 의성군의 대답을 반씩 섞어서 구제는 하되 도성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계는 강화해야 한다는 야비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보건군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위선자입니다. 보건군은 의성군에게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남대군이 구해줬지만 정작 성남대군이 위험한 순간에는 도망가는 진정한 악당입니다.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4위 세자입니다. 배인혁 배우의 연기력이 훌륭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맡은 배역은 누워있는 모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잠깐씩 창백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어마마마 저는 괜찮사옵니다. 소자 어마마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특별 출연이라서 이렇게 몇 번 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슈룹과 배인혁 배우를 좋아하는 많은 팬분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 떠났죠. 시강원에서의 모습은 정말 세자에 어울리는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을 남게 했던 캐릭터였습니다. 다음으로 슈룹 최고 악당 3위 황귀인입니다. 1화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성남대군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왔는데 위로해주기는커녕 회초리를 들었죠. 황귀인은 의성군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이나 성품 그 어느 하나 네가 세자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자존감을 뭉개버렸습니다. 의성군이 삐뚤어졌던 건 다 황귀인 탓입니다. 황귀인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했던 캐릭터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치밀해서 데뷔보다 더욱 몰입감 있는 악역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슈룹 최고의 악당 2위 데뷔입니다. 3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농락할 수 있는 대악당이죠. 악행에 대해서는 따로 스페셜로 만들어야 하고 오늘 영상의 다른 악당들과는 달리 차마 웃고 넘길 수 없는 진짜 나쁜 짓을 벌였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슈룹 최고의 악당 대망의 1위 발표입니다. 우리는 슈룹에서 세자를 죽인 것이 누구고 어떤 방법이었는지 궁금해왔습니다. 이제 그 답을 공개해드립니다. 발표합니다. 슈룹 최고의 악당 1위 서촌에 있던 골목대장입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국본을 폭행하는 대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폭행에 대한 후유증으로 국본은 사망하게 되었죠. 때문에 진범이 따로 있는데 대비와 이마령과 황씨 부녀와 권위관까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이렇게 슈룹 최고의 악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유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슈룹의 진짜 악당은 누구인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슈룹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